안양과 광주의 맞대결. 화면 왼쪽에 안양, 화면 오른쪽에 광주가 자리한 채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박상철 붙여줬고 뒤에 잡았어요. 네, 슛! 골입니다. 이동규 선수 여기서 컨트롤을 너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말 잘 차고 잘 잡고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됐을 때 빠르게 도와줘야 되는데 엄지성 멍거리 슛! 엄지성! 엄지성 선수가 골 잡았을 때 광주 선수들이 없었어요. 예. 여기서 안양 선수들이 3명 정도 있었지만 쳐놓고 저 발목 힘이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쪽 페이스 맞아 건드렸지만 백성도 엄찔러 넣어줬습니다. 김경주! 그 슛! 네, 여기서 백성도 선수의 패스가 일단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왼발. 여기서 패스 잘 들어갔는데 김경주 선수가 왼발로 슈팅을 잘못 때렸지만 주연석. 자, 주연석 살짝 내줬고 돌아 들어가면서 1패스까지. 여기까지 왔고요. 크로스. 슛! 선수가 교체 들어와서 이렇게 어시스트까지 해준다면 이정효 감독은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하고 있는데 올려줬어요. 그리고 헤더 뒤로 흘러나갑니다. 뒤로 쳐서 골! 빠르기 가운데 안구단명대로 슛! 골 김하정면. 역동가 감독 한화원 K리그2 2022 11라운드 경기 FC 안양과 광주 FC 맞대결 치열한 경기 끝에 2대2로 승점 1점씩을 나눠갖게 됐습니다.